2000년대 초중반에 해외 영화제 가면 그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. 왜 한국 영화 이렇게 갑자기 떴느냐? 2000년대 작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영화제에서 각광받고 어디 있다 이런 감독들이 한꺼번에 나온 거냐?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? 그럼 난 뭐 노란문 얘기를 하고 그랬죠. 뭐 예를 들면 나도 봐도 우리 세대가 시네필 첫 세대다. 우리 세대가 어떻게 보면은 영화를 의식적으로 공부해서 감독이 처음이죠. 된 처음. 시네필 세대가 이제 인더스트리에 진출한 최초 세대가 아닐까.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면은 그들이 기사 정리하기가 쉬운가 봐. 그래서